아니, 아니, 정해진 위치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포즈를 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 좋아요. 저 이쁘게, 이쁘게. 예, 예. 가운데 좀 잘 앉아있는 거야? 아니, 자, 일단, 왼쪽 중앙, 오른쪽 2층 이렇게 갈게요. 네, 왼쪽부터. 네, 왼쪽. 왼쪽부터. 행복한 느낌으로, 행복한 가족. 아까 거울 봤던 느낌. 거울 함께, 여섯 명이 같이 있어서 거울 봤던 느낌. 따뜻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중앙 보시면서. 자, 이번 포즈는, 드레스 리허설 그날, 신찬주 배우의 변발 그 느낌을 봤었을 때, 그 놀랬던, 행복했던, 재밌었던 느낌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서. 크로이저 팀에 누가 살고 있을까? 현재 의상 입은 상태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포즈로 갑니다. 하나, 둘, 셋. 갑니다. 자, 이제 2층 바라보시면서 크로이저 팀에 누가 살고 있을까 하시면서 그 행복한 마음을 2층에 있는 관객들이랑 같이 공감한 순간. 관객과 함께 공감한 순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 멘트 하는 동안은 조금 따로 떨어지셔서 살짝 떨어지셔서 포즈를 좀 잡고 계세요. 저는 멘트를 좀 할 거고, 아, 네. 여러분들은 사진 포토타임 개인적으로 좀 멘트 마무리 멘트 할게요. 네. 네. 마무리 멘트 하면서 사진 포즈 잡으시라고. 네. 자, 이렇게 뮤지컬 프로젝트에 누가 살고 있을까와 뮤지컬 프로젝트에 누가 살고 있을까를 저희 헤아로운 공연생활과 예스24가 함께 그레이공으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공연이 끝나는 7월 23일까지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예스24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배우들 한 분 한 분한테도 계속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헤아로운 공연생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스태프분들, 관객분들, 배우분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굳은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그치 못하지만 미스트 같은 것들이 밖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그레이공 때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